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두산 테슬라고요. 오늘 주가가 0.8%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시가가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캔들 자체는 뭐 거의 저가 대비했을 때는 뭐 3%, 그다음에 시가 대비했을 때는 한2.2% 정도? 네, 그 정도 양봉의 형태로 진행이 됐다. 뭐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형태는 아니죠. 이 구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시가 밀리면 반등 나오고, 시가 밀리고 반등 나오고, 그냥 결국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오늘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조정의 흐름을 이틀 동안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조정의 구간이지만 캔들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확실히 아직 반도체 쪽에 힘이 있다. 봐야겠죠? 정말 강했던 주도 업종이에요. 반도체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암만 시장에서 올라가고 해도 임팩트가 크지 않거든요. 주목도도 크지 않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주도 업종입니다. 주도 업종은 쉽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 링크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요. 두산 테스나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매매 좀 힘드신 분들 혹은 내가 시장을 잘못 따라가는 것 같다. 저희랑 한주 같이 매매해보시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수익 챙길 수 있는 것들 같이 단기 종목들로 챙겨가시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종가 자체는 사실 뭐 의미가 많진 않아요. 네, 지금 박스권의 중간 가격. 뭐 이런 가격이 어떤 가격에 뭐 종가 형성이 돼도 다음날 하루를 더 봐야 되고 또 위쪽에 저항 라인도 남아있고 아래쪽으로는 뭐 지지도 남아있고 가운데는 그냥 뭐뻥 뚫려있는 위아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니까 오늘 종가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오늘 시가에서 이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줬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 쪽에서 매도를 좀 멈췄죠. 뭐 금투 빼면은 매도량이 거의 뭐한 1,000주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애들은 오늘 포지션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얘네들이 박스 하단을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지금 아래 꼬리만 보면은 요 구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예, 요 자리. 앞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면 반도체가 여기에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럼 다시 또 박스 상단으로 오겠죠? 거기에서 반도체 애들이 힘을 한번더 써준다? 그럼 그럴 때는 또 다시 한번 돌파의 시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흐름이 아, 뭐, 꺾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이나 다른 그 대장주들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은, 반등? 아니면 이제 뭐, 조정 나올 때, 이틀 조정 나오고, 그래, 이틀 조정이니까, 음봉, 뭐, 오늘 시가에는 음봉이었죠. 그쵸? 예,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틀 조정 나왔으니까 반등 나오지 않을까? 반등 나오면, 빨간 캔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한번 추가 상승 나와주면은, 박스 상단. 이런 식으로, 그냥 캔들 하나하나에, 아, 지금 삼전이 조정이구나. 반등이구나. 예, 요것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모양은 달라도 대부분의 주가의 뭐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 같은 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의외로 이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엄청 심해요. 엄청 강하고. 왜냐? 거의 대부분 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테마주가 많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개인 투자자들 혹은 어떤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없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자체가 뭔가 다른 뭐 기대감 같은 걸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반도체 종목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재료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건덕지가 별로 없죠. 그냥 뭐 바이오처럼 이제 임상 뭐 이상 진행합니다. 근데 반도체 애들이 저희 뭐 어떤 시제품 해가지고 뭐 이제 개발 뭐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팩트가 다르죠. 이거는 늘한 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반도체가 뭐 그런 우리가 이런 해가지고 좀 괜찮은 기계를 얼추 만든 것 같습니다 한다고 그게 기대감 반영이 되나요? 나중에 또 이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런 거 봐야겠죠. 물론 뭐 SNS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노황장미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슈가 되는 그 반영이 좀잘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걔도 결국에는 수급주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주는 거지. 세력들이 뭔가 주가를 컨트롤할 만한 건덕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기가 많이 없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 안에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주는지 이런 것들만 장중에 내가 한두 번 체크를 하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삼전 보고 하이닉스 보고 뭐 한미 반도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 라인 잡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저점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 종목 3, 4개만 더 보면 아 저점일 수 있겠다. 저점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접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업종들, 다른 포지션을 같이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 라인을 막아준 거기 때문에 하단으로는 아마 이 가격은 쉽게 이탈을 이제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 안 되는 패턴이 이 라인 깨고 내려가는 음봉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명확하게 정반대 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이제는 38,000원 상단으로 양봉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돌파 형태의 캔들 보여주는 거 이런 것만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두산 테스나 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많이 종목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